화상 흉터에는 많은 종류의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희 미소사랑의 피놀셀 레이저 수술 방법은 기존에 치료하지 못했던 화상 흉터, 피부 이식 흉터, 파인 흉터를 치료를 할 수 있다. 이 치료의 방법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화상 흉터를 당하고 표피 피부 이식을 했는데 얼굴에 이렇게 비후성 흉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두꺼웠던 흉터를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20년 전에 화상을 당하고 3년 전에 흉터 축소 수술을 했는데 자 여기에 비후성 흉터가 생겨버렸죠. 가려움증이 동반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피놀셀 그 후에 큐셀 치료를 같이 하여서 흉터를 이마만큼 좋아지게 했습니다. 이제 굉장한 치료 효과를 여러분의 흉터를 지워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르래에 끼어서 뼈가 개방성 골절이 왔고 피부 이식을 해서 정상 피부와 피부 이식한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흉터 자체가 굉장히 좀 험해요. 이 흉터가 자꾸 자라나요. 이 흉터가 더 커지고 흉터가 더 발전이 돼요. 이 치료 전 사진하고 치료 후에 결과 사진을 딱 먼저 보시고 시작하시죠. 흉터가 이렇게 넓어져 있던 게 흉터가 쪼그라들었어요. 평평해졌어요. 피놀셀의 켈로이드 흉터 치료의 효과가 이 정도입니다. 목에 있는 흉터 한번 보세요. 흉터가 좀 심하죠. 아, 이게 켈로이드 흉터입니다. 피부 이식한 부위를 지금 막 자꾸 침범해 갑니다. 그리고 자꾸 넓어져요.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처음에 생겼던 켈로이드 흉터의 그 염증 있죠. 그게 이제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싹 당기죠. 이 심한 흉터를 중심으로 당깁니다. 외견으로 보기에도 색깔이 일단 굉장히 좀 심해 보이죠. 검붉게 이렇게 흉터가 좀 심하게 좀 보입니다. 밑에도 또 피부 이식해서 갈색으로 보이고 분홍색으로 보이고 굉장히 흉터가 심해 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심한 흉터가 있는 환자가 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구축이 없어지고 컬러가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질감을 바꾸어 놓은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바깥쪽도 약간 좀 한몰이 있고요. 이 안쪽에 한몰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쭈글쭈글하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때문에 컨트랙션도 같이 있고요. 과연 치료를 해서 얼만큼 좋아지게 했을까요? 전반적으로 흉터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꿔놨죠. 이 붉은색은 레이저 자국입니다. 이제 그 붉은색 자국은 염증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절로 빠지면서 피부색과 비슷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움푹움푹 파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흉터가 좀 보기 싫게 얼굴 전체에 나 있죠. 이거 보고 여드름 흉터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좋아진 겁니다. 보시면 이것도 한 번씩 할 때마다 이렇게 레이저 자국이 납니다. 한 번 할 때 이렇게 나고요. 두 번 할 때 나고요. 세 번 할 때, 네 번 할 때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치료가 다 끝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조금 착색이 심하게 많이 됐습니다. 완전한 갈색 흉터죠. 자, 이거는 치료하기가 더 까다롭고 어렵게 되겠습니다. 입술 쪽에 보면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축이 있죠. 구축에 좀 약간 두꺼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턱 라인으로 보면 이 조금 약간 경계선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랬던 흉터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실까요? 뺨에 있는 그 심하게 착색이 된 흉터가
피부 색깔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 질감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위에 아래 밑을 좋아졌고 뺨이 전체적으로 좋아졌고요. 질감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너무 과하게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과색소 침착이라고 합니다. 멜라닌 색소가 과하게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반대 현상이 있죠. 멜라닌 색소가 아예 파괴가 되어 있어요. 백지장처럼 하얀색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다 숨어 있습니다. 과색소 침착이 있는가 하면 저색소 침착이 같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두꺼운 게 얇아지고요. 과색소 침착이 거의 없어졌고요. 저색소 침착 거의 없어졌고요. 경계선 있죠. 이 경계선이 옅어졌습니다. 탄력이 생겼어요. 탄력이 전체적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많이 좋아지게 할 줄은 저도 예상치 못한 환자분입니다. 그동안 치료 방법을 모르고 계셨던 여러분께서는 저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기만 하면 제가 여러분의 흉터를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 화상흉터센터 서초미소사랑의원원장 서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